어디로 가볼까? 근데 한숨 자고 나니까 좀 출출하지 않아? 근데 한강은 라면이 유명하더라. 그치, 치킨. 어. 그리고 또 라면 이거 꼭 먹고 가야 돼가지고. 한번 라면 먹자. 여기 또 한강은 즉석 라면이 유명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즉석 라면 해 먹는 거요. 어떤 거 먹을 거예요? 저는 부드러운 라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라면 순한 맛에 날달걀 넣고 날달걀 16,750원이요. 카드 좀 주세요. 아니, 근데 뭐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달걀은 물 끓일 때 넣으래요. 황금 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정말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자, 1번. 전용기에 라면과 스프를 넣은 후 조리기에 올려주세요. 올렸어요. 조리 시작. 오! 오! 나온다! 올라와요! 자동으로 공급되어서 조리를 시작합니다. 스프 안 넣을까? 그럼 다시 해야 돼. 여기다가 다시 할까? 물이 좀 많을 거 아니야, 그치? 불안해. 넘치는 거 아니야? 그만해. 그만해. 오. 이게 조금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배달점에 가서 딱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시키고 기다리기. 저양양에서 빙수 먹어요. 어떻게 아니 아 안 되겠네요. 맛있겠죠? 짠! 이건 벌칙 실수 아니에요. 엄청 맛있어요. 빙수가 한강에 배달이 돼요? 치킨은 많이 들어봤는데 빙수는 처음 들어봤어요. 요새는 이제 어플로 이렇게 딱 이용해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배달이 오는데요. 신기하다. 왜 몇 년 전만 해도 뭐 치킨 시키면 저희 노란색 텐트 뒤에 네. 이렇게 뭐 대교 옆에 있어요 하면 배달 왔잖아요. 네. 시키신 분 이러면서 요즘에는 배달 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도착할 시쯤에 그쪽으로 가서 바로 건네받으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그냥 배달존으로 가면 돼요. 저는 이게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 외국인들을 보면 깜짝 놀라겠죠. 아니 한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국 오니까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없어. 세상에 이런 요지경 세상이 다 있네요. 그렇죠. 대단한 마법.